주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.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. 물은 너의 얻은 것을 마저 명철을 얻을지라.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지혜가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. 아멘. 네. 그래서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얻은 사람이고. 아멘. 네. 그 얻은 사람이 그 지혜가 내 안에서 발현되는 그 발현되는 일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. 아멘. 저는 이렇게 저기 전도서를 안 읽고 왔으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와,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거 자꾸 예수님은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모르고 엉뚱하게 접근한 사람도 참 많겠구나. 주님을 아는 모든 것을 아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누리는 삶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은 고민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지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엊그제 이렇게 어느 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우리가 주님만이 실상이고 나머지는 허상이잖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이 허상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건데 그 지나가고 허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막 울다 웃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사실은. 근데 정말 그 실상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